네, 반갑습니다. 수저입니다. 오늘은 라면 이용해서 간단하게 하나 해볼게요. 부대찌개 시작합니다. 먼저 스팸 큰 통 하나 준비해줍니다. 스팸 빼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우그러뜨리고 몇 번 절도 있게 흔들어주면 쉽게 나옵니다. 스팸은 절반 정도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주고 소세지도 4개 정도 얇고 길게 썰어줄게요. 저는 기본적으로 소세지는 뭐 SM버드, 홍그릴 비엔나, 잔슨빌 다 좋아하는데 이 부대찌개 할 때는 유독 이런 닭고기 소세지가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. 대파 한 줌과 양파 한 개도 썰어주고 마늘도 두세 개 정도 다져둡니다. 김치는 두 스푼 정도만 넣어줄게요. 부대찌개에 김치를 너무 많이 넣으면 그냥 햄 들어간 김치찌개가 되기 때문에 부대찌개를 할 때는 김치를 아예 안 넣거나 덜 넣어주면 햄과 베이크드 빈 맛이 상대적으로 더 잘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. 여기에 베이크드 빈을 3, 4스푼 정도 준비해주면 되는데 저는 없어서 통조림콩 4스푼에 토마토 페이스트 1스푼이랑 설탕이랑 후추 넣어서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줬습니다. 설탕 대신 메이플 시럽을 조금 넣어주면 향도 더 좋고 농도도 잘 잡혀요. 이제 냄비에 준비해둔 재료 모두 넣어주고 라면 스프로 간을 해줍니다. 개인적으로는 신라면 블랙이 사골이랑 라면 스프 둘 다 들어가 있어서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런 신라면이나 사리곰탕에 고운 고추가 가루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여기에 건더기 스프는 다 넣고 라면 스프는 다 넣으면 너무 짜니까 절반 정도만 넣어줍니다. 여기에 재료 잠기도록 물 붓고 고춧가루랑 맛술 한 스푼 넣고 한번 끓여줍니다. 물 끓어오르면 라면 넣어주고 계란 후라이도 준비해줍니다. 면 거의 다 익으면 슬라이스 치즈 넣고 테이블 세팅해서 드셔보시면 돼요.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.